안녕하십니까? 아이스 배실장입니다. 오늘 4캠 만원 몰빵 시리즈 호가든 가져왔습니다. 호가든 하면 어느 나라 생각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아름다운 브뤼셀 광장과 와플, 초콜릿 유명한 뭐 그런 아름다운 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언급드릴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유럽 내에서 특별하게도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스위스와 이 벨기에입니다. 우리 쭈니 형이 벨기에에서 예능 찍다가 인종차별 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서 방송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 벨기에란 나라에서 인종차별이 아주 크게 다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조금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주 관심이 많으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최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아,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앉으시죠. 우리 이제 최 이사님께서 뭐 역사학자는 아니시지만 인문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세계사 쪽으로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네. 가끔씩 술을 먹을 때 벨기에와 콩고에 관해서 그 콩고가 벨기에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이번 자리를 만들어서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호가든 좋아하십니까? 호가든 예전에 좋아했죠. 지금은 잘 즐겨 드시진 않습니다. 지금은 안 먹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아, 제가 원래는 이거 호가든보다도 하이네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시점에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벨기에 맥주는 안 먹겠다. 아, 사실 하이네켄은 네덜란드. 예, 그렇죠. 예, 예. 잘못 알고 계셨죠. 잘못 알고 계셨죠. 예, 예.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벨기에 맥주를 안 먹기 시작했느냐. 네. 보니까 걔네 역사도 굉장히 XX지만. 아유, 그거 XX입니다. 원래 유럽 이쪽. 예, 예, 유럽 쪽이. 예, 예. 결국엔 걔네들이 식민 통치를 했는데 좀 심하게 했어요. 콩고라고 아시죠? 콩고. 네네. 1960년에 독립을 했더라고요.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식명칭인데 벨기에 식민지는 콩고 민주공화국 내 이제 그 어느 지역을 통치를 했었는데 한 30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통치 시작할 때 콩고 그 지역의 인구가 대략 2천만 명 정도 했었는데 네네. 식민 통치가 끝날 때쯤에 되니까 네. 인구가 850만으로 줄었네. 아, 그럼 1000만이 넘게 죽은 겁니까? 거의 1000만 가까이 죽은 거지. 와, 이거 너무 많이 죽었는데? 그 이유가 고무 아시죠? 고무. 네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타이어는 다 합성 고무 해가지고 쓰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는 합성 고무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추출해가지고 네네. 거기다가 황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가왕 고무라고 하는데 아... 대체품이 없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콩고가 완전 전 세계에서 거의 한 80-90% 생산될 정도로 고무, 고무 생산을 많이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가 부가가치가 높았었대요. 오와, 고무가 그랬습니까? 네. 네. 근데 거기를 벨기에가 통치를 했는데 그 국왕이 유명한 인물인데 벨기에 내에서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개인 점령지인데 맞습니다. 국가 소유가 아니고 예, 왕의 개인 소유였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소유의 식민지인데 여기서 착취를 한답시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할당량을 준 거죠. 네네. 할당량을 주고 할당량을 못 채웠다 그러면 손목 자르는가. 그 손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산량이 줄잖아요. 그럼 또 할당량을 못 채우잖아. 네. 그럼 반대쪽 손목을 자르는가. 그러면 손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이 천만인 거죠, 그 나라에. 근데 저도 그 사진이랑 자료들을 다 봤는데 아 이건 좀 너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국이 인도 쳐먹고 스페인이 남미 쳐먹고 프랑스가 아프리카 쳐먹었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벨기에가 하는 짓이 너무나도 잔인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심각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콩고가 1960년에 정식으로 독립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아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데 또 벨기에 거를 소비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잘 판단은 안 되지만 저희는 또 이렇게 술을 먹어야 되는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호가든은 뭐 한 개씩 까서 드시도록 하죠. 예.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예. 호가든은 그래도... 맞습니다. 네. 오늘은 예, 예. 건배하시죠. 예. 이 특유의 향이 있어. 네, 오렌지 향이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줄껍질을 어떻게 사용을 해가지고 네, 향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엘맥주의 호프향하고 오렌지 향하고 비슷해서 라거에다가 오렌지 껍질을 집어넣으면 엘맥주 같은 그런 비슷한 향이 이렇게 나는 거죠. 어허. 이게 그렇게 개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게 뭡니까?
아, 다시 아까 한 얘기로 돌아와서 전 세계에 대학살을 자행한 독재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히틀러, 스탈린 이런 독재자들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레오폴드 2세 왕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벨기에는 독일처럼 교과서에 다 싣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한 챕터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벨기에가 이제 이민이 많은 나라라서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로 좀 분류되고는 있지만 예, 예. 그래도 한편 인식으로는 자기네들이 좀 치욕스러운 역사다, 부끄러운 역사다라고 해서 가르치고 또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벨기에에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본 바로는 지금 콩고와 벨기에 간의 관계, 그때 그 시절의 그 아픈 역사를 교과서에서 잘 가르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레오폴드 2세의 동상이 식민 박물관 그 앞에도 버젓이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도 어떤 역사 왜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역사 교육에 관해서. 그래서 벨기에도 조금 일본과 비슷하게 그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 뭐 좀 시대가 변하면서 다시 네, 그렇죠. 뭐 예, 교육을 하고 있나 보네요. 네. 네. 그래도 알고 있으면 많이 부끄러워해야 할 역사죠. 아,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벨기에를 가서 느끼는 건 뭐냐면 벨기에는 그 유명한 관광지 있잖아요. 그 관광객들이 모여있는 곳 외에는 웬만하면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동양인을 보는 시선이 대체 여기 왜 왔나? 내 땅에서 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눈빛이 정말 무섭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걔네는 정책적으로 식민 통치에 대해서 이제 사죄하는 의미로 해서 이민자들을 되게 좀 무지막지하게 받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축구 선수 중에 벨기에 그 루카쿠라는 축구 선수도 네네. 이민자 2세 출신이고 아. 나라에서는 이제 뭐 자랑스러운 벨기에인 해가지고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네네. 아무튼 그 이민자들이 워낙 많은 나라고 약간 그 프랑스 느낌이죠. 프랑스도 지금 축구 선수 흑인 엄청났죠. 아, 제가 왜 격세지감을 느끼냐면 요즘 유튜브에서 예전 월드컵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프랑스 국가대표, 독일 국가대표 이러면은 대부분 백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흑인 무슨 어디 이슬람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 뭐 그런 선수들이 많이 이제 섞여가지고 국가대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인종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게 어떻게 사죄의 의미가 될까? 아. 이민자 를 받아들이는 게 그런 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짠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 수입 맥주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맥주들 보면 정말 국가들이 다양하잖아요. 최이사님이 이런 세계사적인 걸 많이 아시니까 다음에 제가 국가별 맥주를 갖고 와서 그 국가에 관련된 뭐 에피소드나 재미있는 역사 스토리가 있다면 가끔씩 나가서 이렇게 썰을 좀 풀어주시면 아유, 네, 알겠습니다. 잘 모르면 공부해오죠 뭐.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촬영하는 김에 그렇죠. 네네. 술도 먹고 아, 그럼, 술도 하고 술은 제가 항상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역사 컨텐츠 잘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간단히 썰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니까 2차는 하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가정을 보살피도록 하죠. 아, 알겠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여러분 각자 집에서 혼자 취하십시오.